확인을 안 하고 덧셈 다음에 뺄셈이 나오는데도 덧셈으로 계속 풀고 막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미쳤냐? 그랬더니 어? 왜 엄마 나한테 욕해요? 그래서 미쳤냐가 무슨 욕이냐? 그랬더니 근데 나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? 막 이러는 거예요. 아 근데 엄마가 좀 그때 네가 너무 저게 집중을 안 하니까 엄마 화나서 그랬어. 어, 그건 진짜 미안하고 나도 너희들 사방님한테 저기 뭐지 상처받을 때도 많아야. 지난번에 정훈이 너 네가 장난감 갖고 싶다 그랬을 때 엄마가 그랬잖아. 네 장난감을 살려면 엄마가 지금 밖에 나가갖고 일을 해야 된다. 그랬더니 네가 뭐라 그랬어? 네? 엄마 지금 당장 나가요. 그랬지. 나 그때 얼마나 너 상처받았는지 아니? 야. 그리고 성훈이 너. 성훈이 너 지난번에 또 엄마한테 속상하다고 내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 죽어야 되겠다. 너 엄마한테 그랬지? 진짜? 너 기억나지? 그건요. 하품하는 뭐 잊어버려서 잠이 안 오는데 엄마가 계속 자라고 화내서 그랬거든요. 어. 근데 왜 하필이면 아프리카예요? 책에서 봤는데요. 거기가 우리 집에서 제일 멀거든요. 아니 성훈이가 목욕을 하고 다리고 나왔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너 왜 울어? 그랬더니 하품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. 이러는 거예요. 그러더니 보세요. 안 되잖아요. 아니 그래서 처음엔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아이고 귀엽지. 어떡하나 하품하는 법을 잊어버려서 어떡하지?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3시간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아, 진짜. 이제 자야 되는데 형들도 이제 다 자야 되는데 3시간을 울어 제끼니까 데리고 나와가지고 혼을 냈죠. 어? 하품은 저절로 나오는 거야. 어? 왜 갑자기 하품이 안 나온대? 그러면서 막 혼냈더니 갑자기 막 울더니 내가 안 되겠다. 내가 아프리카 가서 죽어야 되겠다. 얘들아 엄마는 너희들이 그렇게 엄마한테 상처되는 말을 하면 속상해. 뭐 죽어야 되겠다, 뭐 집을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어? 사실 부모 앞에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말처럼 나쁜 말이 없어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갈매기와 기러기. 여기 오세요. 엄마는 맛있어 대장이에요. 저번에 고기 먹으러 갔을 때 메뉴판에 분명히 갈매기 살이라고 써있었는데 엄마가 기러기살 4인분 드세요 이래서요. 거기 아줌마가요. 아이고 기러기살은 안 팔아요 막 이랬어요. 아 그런데 아빠가요 그거 갖고 계속 엄마를 놀렸어요. 아니 당신은 기러기와 갈매기도 구분 못해? 막 이러면서요. 그래서 엄마가 계속 갈매기 기러기 하고 생각하셨나 봐요.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엄마가 아빠한테 그런데 당신 친구는 갈매기 아빠 되려나 봐요? 아니 기러기지? 그래서 아빠가 또 그거 갖고 한참 놀렸어요. 갈매기 아빠. 갈매기 아빠. 그 증상이 나타난 지 꽤 됐어요. 꽤 됐는데 제가 정말 이제 동물도감 같은 거 보면서 아 이거는 갈매기 이건 기러기 막 이렇게 외우고 가서 부산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과자를 주려고 여보 기러기 되게 많다 빨리 과자 사자 딱 그러고 나서 근데 이게 한 번 혼동이 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.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. 과자에서 사는 게 갈매기예요. 그렇지. 과자에서 사는 갈매기. 그렇지. 그렇지. 애가 가르쳐주네. 그러죠. 엄마가 왜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? 제 생각에는 엄마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딴 생각.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 밥 언제 먹어요? 그러면 엄마가 그래 이러고 엄마 내가 좋아 가인이가 좋아? 그러면 맞아 이러세요. 엄마들이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래. 잘못한 대답을 하시기 시작하는군요. 이때 여러분들이 엄마 잘해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영영 딴 얘기를 해요. 자, 다음 한번 볼까요? 아빠의 막말. 아, 은세 양 얘기해 보세요. 저번에 저희 아빠가 라디오스타에 한번 나간 적이 있으신데요. 네. 아빠가 저한테 엄청 큰 말실수를 했거든요. 아니, 아빠 기억나? 내가 말실수를 해? 응. 최생 사람 잡네. 내가 무슨 말실수? 무슨 말실수 했어요? 저희 아빠가 국민이 지켜보는 그 방송에서요. 네. 우리 은서 얼굴이 좀 딸리잖아. 라고 말해버린 거예요. 그래요. 제 꿈을 배우로 하면 되지 않겠냐. 저도 충격이었죠. 너무 진정성이가 말하니까. 네. 은선이가 좀 약간 얼굴이 좀 달리지 않니? 피던데요, 그래도? 아직 부족해요. 말했어요.
아니 세상에 아빠 딸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? 저 아빠가 얼굴이 딸린다고 말해서 저 친구들한테 눌림도 받고 완전 짜증났어요. 아니 야, 그 아저씨도 봤어. 야, 그 친구들이 뭐라고 놀렸어요? 야 얼굴 좀 딸.